네, 미국 한인 학부모들의 모임인 미주 엄마들, 미주 맘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MIT에 합격 경위를, 즉 한지윤 씨가 MIT에 합격한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 운동을 시작을 했고, 관련해서 세계 최대의 청원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체인지라는 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몇 가지 운동을 올렸는데, 거기에 지난 4월 9일 날 해당 청원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 사이트에 현재까지 서명을 하신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3만 9천여 명이 넘어갑니다. 제목은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될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청원이 올라간 지 이틀 만에 1만 명이 돌파했고 현재 3만 9천여 명이 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022년 5월 23일 날 단독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서 한동훈의 처형에게 나도 사기를 당했다. 한동훈과 삼성의 그림자, 한동훈의 딸 입시 황제 스펙이라는 썸네일 제목을 통해서 한지윤의 사촌 자매인 한동훈의 처형 진민정 씨의 두 딸이 미국 명문대학이죠. 유펜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알려져 있는 유펜에 합격한 사실과 관련해서 의혹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진민정 씨의 딸이 유펜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가 최초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했던 그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working. 어? I'm peaches. No, that's why it's not working either. It'd be really funny if I can't see my decisions because of the Wi-Fi. You know, like, yeah. It's fine. We have options. We have backup. Can you just go in? I don't think this is gonna go well. Yeah. 네, 한동훈의 처조카이죠. 이 사람이 그 유펜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 열린감투 단독으로 최초 공개했던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은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진씨 집안은 이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이 진민정 씨의 두 딸은 진민정이 각종 논문 등을 표절해서 스펙 쌓기를 통해 유펜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실에 대해 당시에도 미주 한인 학부모들의 모임인 미주 엄마들이 유펜 대학 측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서명 운동을 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유펜 대학 신문은 이 청원 운동에 수천 명이 참여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미국 현지에서 열린공감TV가 진민정 씨가 운영했다라는 학원까지 찾아가서 그에 대한 진실을 진민정 씨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닌 중국계 미국인 부부의 학원을 마치 자신이 운영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국내 유명 정치인 및 재벌가들의 자녀에 대한 스펙 쌓기를 대행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혹에 대해 저희 열린공감TV 정천수 PD와 권혁 기자가 집중 탐사 취재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민정 씨가 저희 보도가 나가자마자 부랴부랴 짐을 싸고 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두 딸이 유펜에 합격하여서 다니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당시에 저희 열린공감TV가
후속 취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열린검TV는 계속해서 이 지민혁 씨의 두 딸 그리고 한동훈의 딸인 한지윤 관련해서 심층 취재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현재 시민언론 더탐사로 바뀐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이 당시 열린공감TV의 이사들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 취재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그 당시 2022년 6월 7일 저를 불법 이사를 개최해서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취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저는 모든 취재를 접고 급하게 6월 11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관련된 그 교포들이 청원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관련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고요. 장해찬 등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의 딸은 미국 대입 시험인 ACT 만점을 받았고 고교에서도 만점으로 1등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본인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의혹이 일고 있었던 스펙은 거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장해찬 씨가 말하고 있는 것대로 과연 한지윤이가 본인의 학교 성적만으로 MIT 합격을 했는지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단독으로 저희 권혁 기자가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 사립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리 액션이라는 11월 1일까지의 원서 전형이 있고 레귤러 액션이라는 1월 1일까지의 원서 전형이 있습니다. 이번 4월에 발표된 한동훈 장관의 딸의 경우 4월 1일에 합격자가 발표된 것으로 보아 레귤러 액션이라는 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3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매년 9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인 알렉스 한이 지원한 MIT 대학의 경우 얼리 액션과 레귤러 액션 두 가지 입학 전형으로 나뉘어 입학하게 되는데 얼리 액션의 경우 11월 1일까지 지원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순까지, 레귤러 액션의 경우 1월 1일까지 원서 접수 후 4월 1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대학의 입학 전형과는 달리 MIT의 특이한 사항은 입학 사정관뿐 아니라 교수 및 대학생 그리고 행정사무를 보는 사람들까지도 학생들을 뽑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MIT 입학 지원을 위한 서류에는 전형료와 SAT, ACT 점수, 미국인이 아닌 경우 공인 영어 점수, 즉 토플, IBT 등 영어 성적, 그리고 고교 성적표, 또한 카운셀러 추천서, 수학과학 선생님의 추천서, 인문학, 사회과학 선생님 등의 추천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에세이까지 추가됩니다. 위 서류의 대부분은 모두 자격 조건이 되는 학생들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공통 서류를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학교 측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 간의 실력 격차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 지원자의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합격의 당락이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대학 입학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비용이 얼마가 될지 상관없이 학생들의 에세이, 또 대외활동, 봉사활동, 또는 상장, 뭐 논문 작성, 연구 설계 등에 대해 모든 걸 설계하는 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 장관 딸의 경우에는 가짜 스펙인지 진짜 스펙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밝혀지는 건 거의 없어요. 한동훈 씨가 공식에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그 딸이 대학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실제로는 절대 성공이 나지 않아요.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타 학생과의 차별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활동이나 논문의 작성 등에 직접 참여하여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와 멘토 추천서를 한부 더 제출함으로써 가장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즉 크리에이티브 포트폴리오가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는 최종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갈라놓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한국식의 스펙 쌓기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내용은 이미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는데 미국 아이비리그를 보내려면 2억의 비용만 들이면 된다는 이른바 VVIP 대학 입시 컨설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이라면 뭐 아이비리그인데요. 아이비리그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내신 성적이 높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SAT도 높은 건 당연한 거죠. 주로 이제 9 그레이드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국 얘기하면 고등학교 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해 가면서 시간을 내서 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수한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를 지원을 할 텐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스펙이 돼야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해주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실력은 다 같을 것 같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에 뭐 에세이 같은 거 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런 그 성적은 이미 그 데드라인에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놓고, 그다음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행동했던 것들을 보고 이 친구들이 어떤 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 친구들의 에세이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뒤에도 뭐 유학생이 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근데 보면은 한국에서 이런 내용을 한국에 다니는 학생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뒤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거 이렇게 MIT나 뭐 하버드나 이런 유명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학교에서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한국에서 한국 학생이 알아요? 그거를 완전히 다 삐뗐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 아닐까요?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졸업자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연구 논문이나 어떤 뭐 학위에 가까운 거의 논문 같은 경우를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써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일까요? 어떨까요? 절대 아니죠. 더더군다나 우리 같이 미국에서 오래 산 뭐 1.5세나 2세들도 그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스펙이 있잖아요. 공안에서 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패션 맞아요. 그건 분명히 뭔가 누군가가 조력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맞춰서 쓰게끔 안 해준 이상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 다니는 한국의 고등학생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원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네. 그 만약에 한동훈 씨 자녀가 했던 어떤 입시 컨설팅의 차이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인들이 있으면 뭐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 잘못하면은 그것도 다 타겟이 돼요. 그 정부에서. 거기 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밋을 두고 이제 이렇게 졸업해 주는 거지. 이렇게 제가 볼 때 완전히 합격할 수 있게 한국에 있는 학생을 합격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그 MIT 거기를 들어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한 아이들 보면은 보통적으로 한 4, 5년을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봉사활동도 함께.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거기를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한동훈 씨 딸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네 어떤 열정으로 또 실력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 하나를 못 들어가게 만든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미주에 모여있는 미주 학부모들은 절대로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한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자신의 딸이 참여한 연구나 논문이 미국 대학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실제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관은 MIT 입시에 제출한 자신의 딸의 모든 서류를 공개하는 것도 의혹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논문 그 두세 페이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실적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조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입시에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시에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뭐 합의 논문을 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약타적 논문 그런 학술지 말씀하셨는데 고등학생이 저 정도 수준의 습작을 올린 것을 가지고 학계의 구조적 문제인 문제로 보이는 저는 처음 들어온 용어입니다만.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검찰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동훈 장관 역시 지금보다는 더욱 자세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미국 대학의 입시 전형에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 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서류를 넣고 같은 실력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즉 에세이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연구나 논문이 스펙 쌓기에 이용된 가짜였다면 누군가는 그 가짜 논문 쌓기에 희생양이 됐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당원 과정을 통해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한동훈 장관 딸의 MIT 입학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통해 대학 진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LA에서 열린공감TV 권혁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 한지윤, 미국명 알렉스 한이 미국 명문대학인 이 MIT에 합격을 한 것은 아무래도 그녀의 스펙 쌓기를 통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논문 등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합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미국 교민들이 청원 사이트에 청원을 하고 지금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약 4만 명 가까이 청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계자인 장해찬 등은 한동훈 장관의 딸은 미국 MIT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 입학 시험인 정시,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ACT라고 불리는데요. 그 정시 점수가 만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에세이나 이러한 스펙 쌓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MIT에 합격을 했다. 그러므로 미국 교민들이 하고 있는 이 청원은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열린공감TV 권혁 기자가 미국 현지에서 제대로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 MIT는 전 세계에 있는 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그 연령대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ACT,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은 만점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만점은 기본 베이스고 전교 1등도 기본 베이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플러스 다른 에세이라든가 기본 논문들이 풍족하게 있어야만이 거기서 입학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해찬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 저희 권혁 기자가 3사 취재를 통해서 알아낸 상황인 겁니다. 즉 최종적으로 미국 MIT 합격을 하려면 각종 수상 경력도 있어야 하고요. 방과 후 활동, 또 자원봉사 이력, 그 밖에 에세이 등 각종 이른바 스펙이 거의 어벤져스급이어야 된다만 겨우겨우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ACT 대학 입학 점수는 무조건 만점이어야 하고 고교 성적도 전교 1, 2등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데 ACT에 만점을 하고도 전교에서 1등을 하고도 MIT에 떨어지는 학생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본 플러스 다른 어떤 것들이 추가가 돼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MIT의 경우에 ACT가 만점이 36점인데요. 또 SAT는 1600점이 만점이랍니다. 작년 그 입학자를 살펴봤을 경우에 입학자의 정원의 약 70%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ACT, SAT가 만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와 MIT, 스탠퍼드, 칼텍 등 명문 대학들은 이 같은 성적을 가진 학생 가운데 향후에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리더십과 봉사 정신을 보여주는 동료들과 협력하여서 연구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해서 뽑기 때문에 이른바 스펙,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그들의 어떤 스펙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점입니다. 즉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쌓은 스펙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이 한인 중에서 진민정 씨의 두 딸이나 한지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을 돈 주고 산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대학의 경우에 이 얼리라는 조기에 이제 입학을 하는 걸 얼리라고 하고요. 정시에 입학하는 걸 레귤러라고 하는데 이런 전형의 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입학의 스펙에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라는 점입니다. MIT의 경우에 조기 전형이 얼리 액션이어서 다른 대학에도 합격할 경우에 두 대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지윤 양은 저희 연구팀의 취재 결과 하버드 대학에도 현재 입학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고 5월 첫 주 정도에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IT의 해외 학생의 합격률이요 불과 1.4%밖에 안 된답니다. 전체 합격자 수의 1.4%. 그 1.4%에 끼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ACT는 만점은 기본이고요. 자기 학교의 전교 1등도 무조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혜채 씨가 주장하는 이 한지윤 양이 전교 1등이고 ACT가 만점이었기 때문에 MIT에 합격했다는 말은 어부성설이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AT 만점은 필요 조건일 뿐이고요. 만점자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점수는 기본이고 과외 활동이 당락에 매우 필수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기와 정시로 나눈 이유는 지원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일 뿐이고 합격 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인 알렉스 한이 내놓은 이제 그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정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전형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SAT, ACT 점수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공인영어 점수, 즉 토플이라든가 IBT 관련된 점수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고교 성적표, 그리고 카운셀러 추천서, 또 수학과학 선생님들의 추천서, 인문학, 사회과학 선생님들의 추천서 등은 무조건 필수라 합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에세이가 들어가야 한답니다. MIT 같은 경우에 에세이가 추가가 돼야 되고 각종 논문 자료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MIT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합격 여부는 바로 이 에세이와 논문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한지윤 양은 만약에 MIT에 합격을 했다라면 바로 이 에세이와 논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검사질하면서 네. 그 나쁜 짓 한 그런 네. 앞서 서로 공존 공생하는 그 관계라는 건 알겠는데 네. 술 안 마시는 네. 저 친구하고 주류와 비주류 네. 어떻게 이 그 엄청난 양자강 같은 그런 간극을 좁힐 수가 있었는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른바 이제 검찰 한화회를 한 명 한 명 국정감사에서 네. 소개를 한 장면이 있어요. 아, 네. 검찰 한화회? 네. 야, 이거 갑자기 그 서울에 보면 생각나네 또.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반부패 수사팀장을 소개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네. 국민들은 한동훈이 누구야? 예.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 1위가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동훈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과연 그를 누가 여권주자 1위로 만들었을까?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두광과 네. 그리고 한태건의 이야기. 한태건, 네. 네. 노태건이 아닌 한태건. 네. 네. 한동훈 장관의 아킬레스건. 과연 무엇이 뭘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닐까요? 아, 아니, 네. 아닙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는데. 네. 네. 그의 아킬레스건은 딸입니다, 딸. 딸? 아, 네. 아, 그, 딸. 입시 네. 관련해서. 현재 MIT 다니고 네. 한지윤 양. 아, 네. 네. MIT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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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에서 난리 났죠. 네. 그러니까 지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민주당에서 좀 더 세게 공격을 했어야 할 그 대목이 바로 딸 한지윤 관련된 네.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었는데 네, 네, 네. 이게 위험해야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딸 얘기는 싹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들어가 버렸죠. 네. 자, 진은정
변호사 아시죠? 알죠. 바로 한동훈의 처입니다. 와이프? 네. 이 사람이 그 저기 아버지는 진형구. 네, 네. 아, 그렇죠. 아주 대검 이런... 공안부장. 네. 그다음에 한동훈의 처남은 신동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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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성 검사. 그렇죠. 성 비위 때문에 검사를 관둬야 됐던 동료 여검사를 두 명이나. 두 명이나. 두 명이나. 대단하게는 그런 집안이에요. 네. 근데 진은정 이 변호사가 김앤장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11월 15일 네, 중구 대학 적십자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네네네. 이게 문제의 사진 예 사진이 찍혀갖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그때 이랬잖아 예. 예, 그 진은정 씨의 사진이 대대적으로 예.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예, 예, 대한민국 예. 법무부 장관의 와이프 사진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없었죠. 없었죠. 예. 자, 그만큼 현재 언론에서는 한동훈을 대선 주자로 띄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자, 예. 이 진 변호사가 1975년생입니다. 토끼띠네? 네. 토끼띠네? 토끼띠. 토끼띠. 마일러. 한장관하고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요. 네. 슬라의 일남 일녀가 있는데, 이 중에 바로 딸, 우리의 딸, 한지훈 양이 미국 명문대인 MIT. 네. 매사추세츠 공대에 합격을 해서 그 1학년에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에 아마 네. MIT가 있는 걸 네. 알고 있어요. 예. 문제는 이 진민정 이라고 있는 처형이 있습니다. 한 네. 이제 처형이죠. 네. 진 변호사 진은정 씨의 언니가 됩니다. 네, 네. 아주 사람... 유명한 입시 컨설턴트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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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미국에서 자신들의 딸을 이제 입시 비리로 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넣었다라는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요. 제가 미국을 직접 갑니다. 가서 당시 시민 포탈을 하겠다고 가긴 갔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비운의 방미 네. 비운의 많이 방미. 취재를 했던 부분이 바로 예.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 진민정 씨를 추적하는 탐사 취재를 진행을 했었고 네. 열린공감TV가 국내 언론사 중에서는 최초로 실제로 진민정 씨가 운영을 했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 학원까지 저희가 학원 실제 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어디 뭐 얼바인에 있나요? 네. 네. 얼바인에 있나요? 네. 얼바인에 있는 그 현장까지 가서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중국계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진민정 씨가 자신이 운영한다라고 속여가지고 광고를 해서 네, 사람들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 제가 실제 그 중국계 예. 원장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당시 중국계 원장은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냥 우리 학부모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데 왜 여기를 자기가 운영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말할 정도였는데 예. 문제는 당시 저희가 취재했을 때 네. 그 진민정 씨가 우리나라에 있는 정재계에 있는 꽤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입시 컨설팅을 해준 아이고야, 거예요. 아이고야. 네. 어마어마한. 카운셀링.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카운셀러. 데이트가 됐구나. 그런데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함께 진민정 씨와 함께 예. 그 학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파트너가 저희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해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직접 그분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분의 말에 의하자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아, 오 진짜? 예일대 나온 네. 그 저기 김, 아니 뭐였더라? 그 이름이 김 무슨 존데? 네네. 김현조. 네네. 김현조. 네. 김현조, 그렇죠. 네. 김현조. 그리고 김건희 씨의 언니가 있어요. 예. 김지땡 씨라고. 네. 그의 있죠. 아들이. 네. 그의 아들. 아. 김건희 아들이 아니고. 예. 김건희의 언니 김지땡 씨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김건희. 네. 그러니까 김건희 부모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의 꽤 유명하신 예. 재계의 예. 아들, 딸까지도 그렇게 해서 입시 컨설팅을 해서 그 양반이 입만 열면 네.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이 폭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예. 그 카운셀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은 이제 스펙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알렉스, 그 한지훈이라고 알려진 그 알렉스 한내 경우도 결국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뭐 책도 쓰게 하고 논문도 쓰고 논문도 막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그 아들 현조 군도 서울대 뭐 가서 뭐 막 실험했고 뭐 거기 뭐 제일 여자도 등록되고 이걸 다 이제 카운셀링에 의해서 하나 착착착착 만들어가는 그 스펙 만들기 이걸 이제 진민정 씨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걸 취재했을 때 저희가 한번 일부러 영상을 만들어서 네.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한국에 있는 많은 언론사에서 예.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예. 같이 취재 공유를 하자고 예. 하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있던 그런 와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취재원이 자신이 유펜에 있는 대학 교수, 네. 그 유펜에 다니고 있는 몇몇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유펜 가서 거기 가서 취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까지 다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처를 받고 유펜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랬던 것이 작년 6월 2일이었는데 아, 근데 그 취재를 더 못하셨어요? 그런데 6월 7일 날 해임됐잖아요. 6월 7일 날 갑자기 네. 한국에서 네. 강진구가 네.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해버립니다. 왜 하필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유펜 가지 마라. 아니 누가? 강진구가. 왜? 유펜 가면 어. 당신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교민들한테 알리겠다. 어 뭐야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같이 함께 있었던 권혁 기자와 함께 예. 우리가 유펜을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 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아니 강진구 씨가 왜 그 한동훈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뭐 그 당시 한동훈의 이익을 대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뭐 때문에 취재했는지를 그 내막을 몰랐어요 강진구 씨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이미 벌써 1차 보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 까마귀나 액자 배 떨어져도 네. 참 이 정도로 아다리가 맞는 것도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6월 2일 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제가 잠시 그 이혁진 씨라고 강진구가 소개해 준 옵티머스 전 옵티머스 대표의 집에서 잠시 취침을 취하고 있었는데 협박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알 수 없는 발신번호 제한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너의 사람들로 인해서 너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철수 씨 되시죠? 네. 당신 미국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아니까 뻘짓하면 인생 쫌날 줄 알아. 아 그리고 그 강진구 어떤 여자랑 매일 같이 다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는 중이고 정치인들 누구누구랑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거든. 정치하고 싶은가 본데 얼마 전에 최영민이 하더라. 전화 끊겠습니다. 똑똑히 새겨들어. 날 뛰지 마. 너 인생 쫑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세상에 널 망하게 할 거야. 전화 끊겠습니다. 그때마다 설마설마 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영권을 찬탈당하는. 네. 김건희 씨가 이명수 씨하고 7시간 통화를 하면서 예. 그런 말을 했죠. 예. 열린광 TV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하고 검찰이 웃음을 한번 딱 알아서 한다고 다 알아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네. 뜻으로 말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아무튼 제가 그 유펜을 결국 가지 못하고 6월 7일 날 해임이 됐고 와, 그때 그 취재를 했다면은. 상당한 그런 최소한 알렉스 아니죠 알렉스 한의 그 이모 그러니까 뭐 진민정 씨가 어떤 식으로 카운셀링을 한 그 뭐 대상자들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진민정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산후세에 네. 삼성전자 본사를 다니고 맞아요. 그러한 저희가 첩보도 입수해서 실제 산후세에 삼성전자 본사까지 찾아갔어요. 네. 네. 찾아가서 직원 목록을 다 뒤져보고 그 앞에 카운터에 가갖고 이런 사람을 찾아왔다고 얘기했는데.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야? 전날까지 닉최라는 이름으로 근무한 사실들을 다 보여줬어요, 증거를. 그런데 그 기록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도 그 진민정 씨의 남편이 삼성 그 산호세 지사에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또 아는 지인의 지인을 이제 알아갖고서 좀 이렇게 열심히 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직접 찾아갔는데 이렇게 부인했다는 건 좀 또 충격적이네요. 또.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취재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하. 제보자한테 예. 제가 한국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돌아갔다가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취재를 할 테니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그분이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해결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6월 11일 날 결국에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죠. 한국에 또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악마가 돼 있었어요. 네? 비행기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저는 이 강진구 일당으로부터 완전히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강진구 일당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1년 9개월 동안에 저는 그냥 강진구 일당으로부터 악마가 됐고 지금 현재 이른바 유사 대전이 벌어졌는데 이 두 분도 똑같이 저랑 같은 악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저도 악마가 됐죠. 옛날에는 같이 그 악마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탈했다고 저도 지금 악마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열린공감TV 이 문제와 무관하게 그 첼리스트. 아, 첼리스트. 첼리스트. 또 영숙 씨. 이 건을 보면서 와, 이 자들 진짜 웃기는 자들이네. 이 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들 맞나? 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파고들다가 유사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뭐 많은 사람들은 이 권지연에 대한 뭐 사감 때문에 사감 다 지웠습니다. 그거는 권지연의 주장인데 네. 그걸 이상하게 저들이 또 정설처럼 만들어 버렸어. 아, 그래. 자기들 세계에서는. 네, 지금은 사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무튼 뭐, 감사하고 있어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예. 뭐 조중종이 가장 잘하는 수법이잖아요. 예.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예. 저는 태어나서 제가 고향이 홍성은 맞아요. 근데 홍성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 태어나기만 했었지. 예. 근데 제가 홍성에서 뭐 불법 노래방을 운영했다. 라고 사람들한테 최영민이 예, 주장을 했죠. 얘기하기도 하고. 서장수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제가 뭐 태어나서 소를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고 네. 한 한우 업체의 디자인 컨설팅으로 오랫동안 해준 적이 있고 네, 서장수라고 말할 수도 없지. 실제로 그 한우 업체에서 저한테 본부장 명함을 봐준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소를 유통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소를 팔았다. 서장수다. 뭐 학격력을 위조했다. 심지어 제가 사이버 포즈를 합니다.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를 완전 악마를 하더니만 아. 네 기사 발음 모르니까? 네 기사 발음 모르니까? 붙여줄까? 최근에 와서는 우리 김두일 작가를 향해서 가족사까지 파헤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죠. 뭐 그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천수 대표님한테도 그 20년 전 전과 기록을 강진구가 일부러 그때 어디 굿모닝 충청에 보내서 이렇게 남들로 하여 그리고 이제 굿모닝 충청에 보도를 하고 허재현이 뭐 사이버 포진이 어쩌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것도 입수는 강진구가 했지만 그거를 뭐 이제 뭐 김성순이 뭐 최한옥이니 그다음에 뭐 청남 제보자 무슨 뭐 이순환이니 뭐 김한 메이안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쫙 뿌리면서 자기는 뒤에서 뒷짐지고 마치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수법이 이제 강진구의 대표적인 수법이죠. 이 통신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통신사. 통신사가 직접 저 소매를 하지 않죠. 아, 통신사는 맞죠. 뉴스의 도매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매상을 했네. 아, 강진구가. 도매상 아.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게 걸렸죠. 그러니까 아. 그 이거 내가 판결문 보내줬어라는 얘기를 저희 이제 그 운영위 방에서 강진구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면서 이제 그게 알게 된 거고 저희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거는 이제 재판 와중에 이제 김한 메이아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 강진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됐습니다라는 걸 다 이제 뚫어버리는 바람에 세상에 줄 사람이 따로 있지 김한 메이한테 주다니. 아무튼 당시에 제가 5월달 작년 네. 5월에 미국을 출국하기 한 달 전에 네. 강진구와 박대용을 저희 열린공감TV 법인에 각각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그렇죠. 임명을 했고 네. 임명한 지 한 달 만에 이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저를 이제 해임을 한 야, 거거든요. 넌 너무 지금 돌아보면은 황당한 일이에요. 진짜 황당한 일이죠. 문제는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 가장 많은 주제들 중에서 실제 해임을 했던 사유 뭐 제가 미국에서 불법 기금을 모금했다라든가 뭐 시민포탈을 독占적으로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무슨 뭐 인출 시도, 네, 인출 시도, 뭐 횡령 시도, 시도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저를 대표해서 해임을 했었는데. 근데 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네. 대주주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그들 그 최강박의 같이 주변에 있던 변호사들, 뭐 그게 뭐 정인지 황인지까지는 뭐 혹은 둘 다인지 뭐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제 그들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일단 해임을 시키고 이사회에서 어쨌든 해임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해임을 시킨 다음에 증자를 막 하면 된다. 증자를 막 하는데 정신없이 증자를 해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증자가 뭐 계속 두 번 세 번 들어가면은 이걸 다시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주주를. 그러면은 그다음 뭐 가처분이 들어가든 보란이 들어가도 판제 힘들 것이다 하라고 계속 이제 증자를 하면은 네. 정천수 네. 주주도
그만큼 또 지분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것이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할 그게 것이다. 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계속 형사로 뭔가를 씌워라. 형사는 계속 뭔가를 씌우면은 그 대응하다 보면은 사람의 반칙 미쳐간다. 그래서 여기 민사에 대응을 못하도록 이 이제 형사를 계속 걸고 민사로도 그때 그냥 증자를 막 해버리면 그냥 이제 밥이 익어서 쌀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어떻게 된 일인가 회사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강준구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제가 사내 이사라고요. 사내 왜 내 회사에 사내 이사라고요.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저기 출입을 하는 게 곤란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다. 태주준대.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저는 1년 9개월 동안에 이 법인의 발언적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 상황에서 저는 외곽에서 제 돈 들여가면서 제가 집까지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를 대해서 결국 법적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들은 무려 저한테 민형사상으로 14건이나 고소고발을 남발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생방송을 통해서 정천수에게 민형사 소송하는 거는 저희들 각각 개인의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돈으로 안 합니다라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회사를 되찾아서 실제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만 몽땅 다 법인 돈으로 무려 5억이나 써서 저에게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이제 법인 돈 5억을 써서 저한테 대주주를 상대로 네. 소송을 걸었다. 네. 야 이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정말 진짜. 대단한 인간들이네요. 예. 문제는 예. 지난 9월이었어요. 예. 제가 첫 번째 재판이 결국에는 나왔는데 바로 일종의 그 경영권 분쟁 관련된 가처분 소송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결과가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딱 승소를 하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의 덧탐사의 강진구 일당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당신들이 정천수가 나쁜 놈이고 정천수가 패소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질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물어보니까 갑자기 한 달 뒤인 10월 달에 강진구가 촛불 집회 연단 위에 올라가서 호연을 합니다. 아, 내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스모킹이 아니라 아차차 스모킹 건을 예. 스모킹 건을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 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저희 저 탐사 다음 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보도가 될 겁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때가 이제 1차 가처분에서 네, 2심 네, 이후에 네, 그러네. 그러니까 본안 1심이 네. 아니라 네. 1차 가처분에서 네. 저도 사실 뭐야 이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방관자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1심에서 정천수 대표가 이기고 나서 네. 뭐야 이거 그랬는데 그런 그 의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단에 서가지고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끝장낼 스모킹건을 우리가 곧 공개한다. 그게 바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입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한동훈이가 지지율이 10월 달부터 막 치고 올라갑니다. 실제 백대태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갑니다. 네. 갑자기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왜냐면 네.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관장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장관의 신분인데 네. 언론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가 딱 보여지게 된 거고 여권 보수층 지지율이 확 단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 언론, 시민 언론 덧담사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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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죠. 그 저쪽 편, 보수 쪽에서 결집을 한 거죠. 한동훈을 네.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네. 심지어 그들이 한동훈 주바패까지 찾아갔네. 그래서 막 그런 모습들까지 이제 연출하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개 오버였어요. 네.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걸로 인해서 강진구 일당은 이른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부상합니다. 그렇지. 그때부터 이들을 어벤져스라고 진보에서는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민주진보 진영의 약 80%의 사람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동훈이는 탄압받는 심지가 생겨버려가지고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쌍방간에 어쨌든 네. 야 적대적 공생 관계 네, 적대적 공생 관계 아 네. 그러네 이렇게 해서 결국 한동훈은 공룡이 돼버렸어요. 몸집이 확 커져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다
기억만 돼버립니다. 저 피차가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막 그냥 한동훈한테 공세적으로 집에 가서 문 따는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열광을 하게 만들고, 저쪽은 한동훈한테 부당하게 공격해오는 저 좌파 언론에 대해서 한동훈이 그 참지 않고 즉각 대응하면서, 심지어 그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그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뭘 걸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걸시겠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김의겸 의원은 살짝 좀 이렇게 백스텝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모습을 봤던 특히나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그냥 한 장관의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또 각인되는 효과도 있었죠.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과거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조민양 자택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가세현이라고 아시죠? 네. 그 사람들이 찾아갔죠. 압수수색을 당할 때 슈퍼챗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생방송을 켜고 막 이런 모습을 연출했던 것들에 대해서 소위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다들 욕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앞에서, 이 앞에서. 현재 그 당시에 11월 언덕 탐사를 향해서 진보의 가세현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기도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개오버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서로에게 유익이었군요. 그게 아마 제가 그 운영 이방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한 번 그 압색이 들어왔을 때 얼마씩 들어온다는 걸 최영민이 계산해갖고 올린 이거 제가 찾아갖고 한번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 아, 최영민 씨가 또 그 당시 상황에서 뭐 액수만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아, 뭐 그랬다면서요? 연구 회의 시대 월요 회의 할 때 강진구가 그 천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연단위에 보도한 거에 대해서 아 그랬죠. 얘기했다면서요. 그거는 얘기를 하니까는 아 뭐 이거 스모킹 건 없는데. 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강진구가. 네, 강진구가. 그러니까 이제 안모 실장이 그럼 편집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예 됐다고 그냥 뭐 막 그런 식으로 뭐 만들면 되지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를 또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아니 뭐 확실히 없기는 없었어요. 지금 1년이 지나서 그 송치가 됐고 기소되기 직전인데도 본인들이 송치가 됐죠? 뭐 아무것도 지금 뭐 내놓은 게 없잖아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문제는 그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 1위로 등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대표적인 게 첼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청담동 술자리가 벌어진 장소로 지목이 됐던 카페가 있는데 이미키 씨 카페. 네. 이미키 씨가 운영하는 그 카페가 논현동이잖아요. 네. 논현동이죠. 근데 왜 청담동 술자리죠? 청담동 술자리라고 했다가 청담동에 3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쭉 보다 보니 원래 자기네들이 청담동을 생각했던 그 뭐 있는 그대는 이제 그냥 딱 이렇게 아 이거 아니다 라고 하고 저쪽 논현동에 이미키 씨 업자를 갖고서 이제 이게 맞다 라는 그때부터 자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이미키 씨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요. 네.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받았는데 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 지난 3월에 이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았죠. 네, 네, 네. 그래서 더탐사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을 했고요. 예. 불이행 시에 1일 유령마다 500만 원을 물어내라고 간접강제까지 한 거죠. 예. 더탐사가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음악카페 사장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사소송이 조정이 결렬이 됐고 혼란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 법인에서도 아 법인도 걸었어요? 법인에서도 5분의 1로 배상을 해야 돼서 제가 알기로는 법인 최강박권 그러니까 법인과 그 4명의 개인에게 물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법인은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그런데도 저희 법인이 물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정천수 PD는 그때만 해도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잘못됐다. 초장부터 그렇게 쭉 주장을 했는데 법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또 한 명의 이제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이성곤 부산시 경제부지사이 있는데 그 양반도 피해를 입었죠. 이 사람이 이제 뭐 첼리스트가 청계누설한 또 다른 인물 윤회 남자 이세창의 힘이라는 더탐사의 당시 보도로 인해서 실제로 이성곤 부시장이 당시 이세창 전 차유총연맹 회장하고 직장인 골프협회장의 배아 암무채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트리스트를 만나기 하루 전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에 없었대요. 벨기에 있어요. 벨기에. 네. 그게 뭐냐면 남동도 아니고 강남구도 아니고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닌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는데 그 소송 기록물을 보니까 이 양반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냥 정정보도만
해야 되는 결정문이 하필 그 강진구는 내쫓겨나고 여기 정 대표, 김민우 대표 이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그래서 사과는 여기서 해야 되는 또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똥을 치워야 되는 건데 네,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한동훈. 한동훈이가 시속 손해배상 소송구를 또 걸었습니다. 그렇죠. 아, 저는 뭐 한동훈이 피해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 사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네. 보고요. 네. 네. 그 의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민형사 소송 거는 거는 이건 국무위원답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답지 않죠. 그렇지. 이런 행태를 벌이면 안 되고 어쨌든 이 한동훈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이용하냐면 재판을 거는데 이게 1년 동안 끌어요. 네. 사건을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12월 20일 재판을 시작합니다. 실체를 저희가 첼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갖고 미리미리 다 끊임없는 예방주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의 상처를 도려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뭐 제 개인사도 까발려주고 뭐 김용민 사장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결국 내년 총선에 저들이 이 재료를 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네. 증거도 없이 말만으로 이렇게 뭐 보도를 한다든지 진실을 전파한다든지 이 관행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민주 진영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네, 우리 저 정철수 대표님의 명언 중에 하나가 네. 진실은 증거다. 그렇죠. 네. 네.